733쪽이죠. 733쪽.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특별히 이 정직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정직해야 돼. 근데 이 정직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으면은 사람이 정직하지 잘 못해.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정직하게 사는 거야.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지. 사실 이 사탄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귀 성품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 보면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말만 하면. 그리고 이 거짓말을 합법화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그러니까 거짓의 영에 들어가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는 게 어둠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또 계속해서 거짓된 삶을 살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또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할 때에 이 거짓, 정직한 것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야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서 이 세상 맛을 보고 난 다음에는 정직을 배우려고 하면 정직이 잘 안 됩니다. 교인들도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은 참 정직한 분이 있어요. 참 정직합니다. 그러면 참 고상한 인격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입을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거짓말 속. 이 사람들은요, 잘 안 됩니다.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게, 영적으로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를 쳐본 사람은 잘 안 고쳐진다, 이 사람은. 아주 말로써, 거짓말로써 다른 사람의 돈을 등쳐먹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잘 안 고쳐져, 이게. 다른 거는 좀 고쳐집니다, 다른 거는. 다른 고쳐지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계속 사기를 치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쉽게 살려고 하고, 말 나왔다면 거짓말이야. 뒤에 가서 그런 듯한데 가보고 뒤에 가보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렇습니다. 사탄의 영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사탄의 영이 거짓되다는 것을 뱀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이 뱀을. 뱀을 보면 우리가 사탄, 뭐 본능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거리끼기도 하고요. 그냥 사탄, 뱀을 보게 되면요. 이 혀가 두 개예요, 혀가 두 개. 낼름낼름 보면 혀가 두 개.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뭔지를 얘기를 막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두 개를 막. 그러니까 뱀을 보게 되면 아, 사탄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배 혀가 두 개인 거예요, 혀가 두 개. 이게 막 두 개가 펄럭 나오잖아요. 갈라져가지고서. 그리고 그 뱀의 혀를 보면 얼마나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혀가 그런지 몰라요. 들었다 들었다 놨다. 이 사람 보면 어떤 뭐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도 말은 잘하는데 딱 빠져가지고 나중에 보게 되면 아 정신만 없었지. 그 안에 진짜 이렇게 내용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오늘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제 문짝을 아직 못 다뤘잖아요. 이 문짝만 다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뭘 이제 그 느헤미야를 넘어뜨려서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무기를 쓰겠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사탄이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정말 정직해.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쉽게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사탄의 영이 들어갑니다. 사탄의 영이 들어가요. 이게 안 돼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삼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고 만나가지고서 야 우리 뭐 만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뭐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이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오해든 이제 다 풀고 뭐 너랑 나랑 친구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만나자는 거. 그래서 온우 평지에서 우리 만나서 좀 이야기하자 라고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짓 제스처예요. 거짓 제스처. 거짓 제스처를 계속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이거 네 번이나 와서 그래야 돼요. 와가지고서 와고 그때 느헤미야가 이것을요. 단칼에 딱 잘라버립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거짓말하는 거구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공격한 사람들이고 그러니 너와 내가 만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사단의 도구고 어둠의 영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게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네. 이 물을 이제 물을 노란 물에다가 담그나 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이게 노란 무가 돼요. 단무지가 돼 가지고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란 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빼려고 하면요. 빼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악한 영들이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 안에 물들잖아요. 여러분 이거 빼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면서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정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자꾸 먼지가 묻거든요. 악의 먼지가. 그 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것들이 계속 하죠. 1절부터 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읽고요.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르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센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우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안 간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거짓말 신한 척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마지막 넘어뜨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또 느헤미야가 안 넘어가니까 뭘 하게 되냐면 이제 헛소문을 퍼요. 거짓 소문. 아니 거짓으로 일관해 이 사람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이 소문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아니, 내가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가서 이 일을 성벽 재건을 하게끔 한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조건을 만들어줘서 갈 수 있도록 해주어서 보내줬더니 네가 왕이 되려고 그래?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페르시아 왕이 어땠을까? 이것을 사탄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중상모략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진실로 일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일관하는 수밖에 한번 볼게요.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종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수아 사람을 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계속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갔으므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이거 막 속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려.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거짓말하냐. 그게 거짓으로 계속해서 일관하는 거예요. 거짓을 일관하는데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이스마야라 선지자면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게 됩니다. 이 스마야는 이제 뇌물을 이 뇌물을 받고 집에서 나오잖아요. 두문부출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스마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찾아온 느헤미야가 이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이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이 성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외소라고 나오는데요. 외소 성소에 숨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럴듯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딱 생각을 하니까 뭔가가 잘못됐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99%는 맞아요. 그런데 1%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외소인데 외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 지성소를 통과해서 연결해서 들어오는 곳이 연결된 곳이 있는데 그 들어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성소예요. 조그마한.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지성소는 모든 사람들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소였는데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하면은 느헤미야가 번뜻 아 이거 안 되는데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지성소가 아니고 그 옆에 연결되는 성소 외소에 조그만한 외소 성 조그만한 성소에 들어가라 거기 숨어 있으라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그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네가 들어가 있으면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산발랏이 이스마야에게 뇌물을 주고서 느헤미야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조금 달라요, 조금.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요, 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한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몇 절, 10절부터 봐야 되는지.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해 다비엘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외소가 그거예요. 잠깐만, 연결된 성소.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 얻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에 대하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요 쫙 보니까 결국 마귀는 거짓으로 일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정직이에요. 우리는 정직으로 일관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맞대응해서 거짓말하면 반드시 우리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요. 하나님의 영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거짓된 영은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과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래서 정직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사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실된 길을 가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